제주부터 영향을 미칩니다.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강풍을 동반하고 서해안을 따라 북상합니다.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고3은 제외됐는데 수능 계획 변경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광화문 집회 확진자로 발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노총은 조합원 동의를 이유로 광복절 집회 참가자 2,000명 명단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전공의와 전임의는 물론 개원의까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동네 병원 대다수도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말 시행된 임대차 입법을 두고 현장 혼란이 우려됩니다. 당초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임대료를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시세 차익을 남긴 서울 반포아파트를 두고 현 정부에서만 올랐냐며 전 정권에서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노 실장은 총 8억 5천만 원 양도 차익 중 문 정부 3년 동안 4억 7천만 원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수사 넉 달 만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습니다.